오케이. 그래서 지우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패드를 다시 시작했고요. 2에 14 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퀴즈 타임이 아닌데? 슬라이드인데? 의미 생략 셔플. 그래서 이 친구는 뭐고? Snow. 쓰는 방법은? 그렇죠. 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무엇? 눈이죠. 하늘에서 내린 눈은.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아다시. 오케이. 그러면 눈이 내린다는 표현하고 싶으면 it snows 해야 되겠죠. 눈 내린다. It snows. 누가 다눈 내리니 하고 싶은 걸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안 보이는데. 스노우가 눈이 오다 하면 하다시. 그쵸? 그러면 눈 내린, it snows의 뜻이 뭐라고요? 눈이 온다라는 뜻이래요. 나는 지금 눈이 오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Does it snow?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눈이 올 것이다는 뭘까요? 눈이 올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눈이 올 것이다. 눈이 올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Will it snow?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한번 더. 눈이 오지 않을 것이다는. 그렇죠. It will not snow.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조금 더 묻는 문장은 Does it snow? 눈이 옵니까? 였고요. 눈이 오지 않는다는 뭐예요? 여기까지 만들어 보면. 눈이 오지 않는다. It, 그렇죠. Doesn't snow. 이렇게 snow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snow에 대해, snow가 하다시 때 쓰임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알아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은 하늘은 sky 쓰는 방법은 그렇죠, sky 무슨 시? 이름 시죠. 자, 이거는 무엇이에요? sky는 그냥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어디로 바꾸고 싶어? 다시 말해서 하늘에 라는 뜻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sky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In the sky. In the sky가 무슨 뜻이다? 하늘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맞습니까? 어디에? In the sky.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쓰죠? 그렇죠? 그렇죠. O-R-A-N-G-E. 오, elephant 쓸수 있어? 엘리펀트 쓸수 있어 이제? 오, 어려워. 그래서 과일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쓰입니다. 어떤 주황색인, 오렌지색이.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뭐죠? Nature 쓰는 법. 네이처 읽습니다. Nature. 네이처. 오케이. 그러면 자연 속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자연 속에. In the nature 하면 자연 속에. 그다음에는 black. black 쓰는 거 한번 보자. black 쓰는 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집은 하우스. 하우스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하우스 쓰면 되겠죠. 하우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별은 star. star 쓰기 시험지에 맞았고요. 그 star. 다음에 숲은 forest. 쓰는 법은
그냥 그 숲속에 가고 싶으면 In the forest 하면 어디에? In the forest 그 숲속에 얘만 있으면 무엇이었는데요? 요렇게 하니까 where가 되었네요. 어디에? 그 다음에 지우가 틀렸는 거 위주로 잠깐만 보면요. 들판은 뭐예요? 들판. Field. Field 어떻게 써요? F. I. E. L. G.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Field. 됐습니까? 그러면 들판에 하고 싶으면 In the field. 들판 위에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이름 씨였는데요. 필드는 이름 씨였는데, 언더필드 하니까, 어디에 가겠죠? 어디에 언더필드? 그리고 이거 오늘 아마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배울 건데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할 때는 뭘 쓰느냐? There is. 한 개가 있을 땐 there is. 여러 개가 있을 때는 there are.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죠. There is는 한 개가 있다.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다.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에 란 뜻인데요. 얘가 거기에 란 뜻도 있지만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 뜻 없이 그냥 이거 무슨 동사죠 이거? 비 동사의 두 가지 뜻. 그렇죠. 그래서 there 뒤에 비 동사가 오면 지금부터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란 뜻이 아니고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면 눈이 있다 하고 싶으면 눈이 있다 There is snow 그 들판 위에 In the field 오늘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많은 many many 어떻게 many 쓰는 거 틀렸네. many 어떻게 써요?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네요. 메이에라고 썼네요. Many. A lot of도 있습니다. A lot of. 됐습니까? Many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산은 mountain 쓰는 법. 마운 니은 발음이 필요한데요. T-A-I-N 됐습니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모운타인이 아니고 마운튼입니다. 그래서 필드하고 마운튼 쓰는 거 연습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now고요. 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그 다음 클라우드 셀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구름들이 있다. 오케이. 하나의 여럿이에요. 여럿이면 there is일까요? there are일까요? 오케이. 구름이 있어요. clouds 하늘에 In the sky. 그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러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패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Very good.